버려진 영수증에 적힌 물건을 훔친 뒤 환불받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남성이 붙잡혔습니다. 영수증만 있으면 환불해준다는 점을 노렸습니다. 이젠 영수증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이다솜 기자입니다.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대형마트에서 장난감 한 상자를 들고 계산대로 향합니다. 돈 대신 영수증을 보여주고 계산대를 빠져나가더니 고객 만족센터에 나타나 영수증과 장난감을 건네주고 3만 원을 환불받아 떠납니다.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된 38살 한모 씨가 대형마트 세 곳을 돌며 현금을 받아 챙긴 수법입니다. 한 씨는 대형마트에서 다른 사람이 버린 현금 영수증을 주었습니다. 현금 영수증이에요.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보니까 확인할 수 없는 영수증이에요. 그리고 나선 마트에 들어가 물건을 챙기고 계산대를 빠져나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. 한 씨는 버려진 영수증에 적힌 물건을 들고 나와 이미 계산된 것이라며 시치미를 뗐습니다. 대형마트가 현금 영수증과 물건만 있으면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또 고객들의 항의에도 민감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. 제시한 그 본인이 맞는 그 본인이 결제한 그 영수증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물어볼 염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그건 바로 컴플레인이 걸릴 문제기 이런 수법으로 홍 씨는 서울 시내 대형마트 세 곳에서 지난달 13일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80만 원을 챙겼습니다. TV조선 이다솜입니다.